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G2파워가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9% 가깝게 밀리면서 만원 라인도 이탈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이게 오늘은 뭐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싹다 밀려 내려갔다라고 보는 게 맞죠? 2차 전지가 막판에 등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5%까지 밀렸다가, 예, 그리고 나서 조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종목들이 좀 버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없죠. 예, 오늘 시장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51개 올라갔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88개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음봉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은 맞는 것 같고, 자, 일단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던 그 가격 라인마저도 이탈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 라인에서 폭락을 했다,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액션들은 뭡니까?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내일 또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 라인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항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는 눌림을 받더라도 여기를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런 액션을 원했던 것들은 여기 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시장이 흔들린 그 부분에 의해서 좀 밀렸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밀렸다. 오케이. 여기 정도는 내가 이해해줄 수 있어라고 해서 판단을 했지만은 오늘 시장이 큼지막하게 밀리면서 한 템포 더 밀려줬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야? 30몇 퍼센트가 밀린 거죠? 이거 30몇 퍼센트죠? 예, 33%가 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단기 낙폭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3분의 1 지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3분의 1 지점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이 검은색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고, 그 뒤로는 여기에서 눌림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거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기는 하지만, 급하게 여기서 3분의 1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3분의 1 지점까지 왔다가 여기서 눌릴 때요 검은색 선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만원 위쪽으로. 예,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종목이 밀렸다라고 해갖고 이걸 가지고 글쎄,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은 다른 액션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밀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측도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보여주는 이 현상을 가지고 최대한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가 월요일 날두 개였고요. 화요일 날두 종목, 수요일 날에 한 종목 해갖고 이번 주 벌써 다섯 종목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VIP랑 동일한 매매 할 거예요. 동일한 종목에 동일한 매수가 동일한 매도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갖고 저 허브경제TV를 한번더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원래는 지난주에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이번 주딱한주 정도만 또 연장을 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도 연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는 다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OT 할때 초대해드리면은 같이 오셔갖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드릴 때 설명 듣고, 그리고 나서 저희랑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이 좀 재미있을 것 같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내일은 또 내일 흐름을 좀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